저는 관현악팀의 홍우석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건반 연주로 우리 함께 이제 협연을 해주실 커즈와의 연구소의 김강래 대리님 같이 소개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또 업무도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사실은 이제 제가 입사한 지는 아직 한 달도 채 되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데 제가 처음 와서 이렇게 느낀 어떤 회사의 분위기가, 그래도 저희가 이제 악기를 만들고 저희가 음악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조금 더 이제 음악적으로 친숙한 회사의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제 작은 어떤 이제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직원들끼리도 좀 친목을 도모하면서도 또 이런 자연스러운 이제 우리가 음악을 만드는 회사니까 자연스럽게 음악을 다루면서 또 다음 기회에는 또 신청하는 신청자 우리 직원분들을 또 받아서 또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어떤 티타임 파티라는 이런 컨셉으로 또 근황도 나누면서 각자의 부서에서 또 이렇게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좀 더 서로 친목이 되고 좀 서로 저희가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아무쪼록 조금 부족하더라도 저희 또 연주 잘 이렇게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. 이렇게 다과도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서 같이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연스러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Thank you.
번째 이제 저희가 준비한 곡은 그 90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던 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. 거기에 주제곡이었던 When I Fall in Love를 또 이 스톰비 잘 기억해 주십시오. 스톰비입니다. 이 스페인 장인의 스톰비의 악기로 연주해 드리겠습니다. 제가 직접적으로 악기를 이제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게 악기를 홍보하는 게 좀 더 이렇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. 그래서 그 설득력이 있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 식구들한테 좀 먼저 이걸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곡을 준비했는데요. 네, 마지막으로 네, 시네마 천국 네, 러브 테마로 네, 이 자리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